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부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비난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1절과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가볍게 그 고난이 가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이것이 바울이 처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믿음이 바울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 우리는 결코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의 낙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힘을 더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확신되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모습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잠시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 받는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고 바울은 그 고난을 그렇게 은혜의 통로,
영광의 통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8절과 9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9절 말씀에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은 것 같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난 중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고난, 바로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가장 큰 고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은 이 영광을 이루는 길은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우리의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은요, 사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길은요,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을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나는 길은 보배를 가지면 됩니다. 내가 보배이면 보배가 필요 없죠. 내가 질그리신 것을 알아야 보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만 계시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도 기꺼이 짊어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 믿어지고 또한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이 죽을 내 몸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삶은요, 이 놀라운 일은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게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지금 받고 있는 잠깐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보이는 세상 행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가 주목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목하며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질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것을 전파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가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보배이신 주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그 뒷부분을 볼까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과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가 주 되신 것, 그리고 그 예수가 주 되신 것이 진정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줬는데요. 예수가 주 되신 것이 나타나는 삶은 바로 다른 이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린도에 뿌리내리기 위해 기꺼이 고린도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 종의 삶이요, 바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내 몸에 이루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해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종으로 살아가면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죽을 나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고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1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 그렇게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가리워지면 보배이신 주님이 가리워집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가리워지면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돼요. 보이는 것. 고난만 보게 되고 형편만 보게 됩니다. 어느 때든지 빛나는 보배,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만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이 잠깐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의 몸에 지극히 큰 영광, 바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을 세상 곳곳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미 보배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르게 가졌으니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그릇인 우리 마음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항상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이 항상 믿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보배로 여전히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낙심하지 않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보배이신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낙심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이 시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날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이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국교회의 주의 목회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종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성도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주의 왕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 하나님 주의 종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배이신 주님을 붙잡고 지극하신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부흥을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목회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목회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만 주목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이는 것 하나님 이 보이는 영원한 것에 하나님 주목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주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보이는 고난에 하나님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 행복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보이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주님만 주목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